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죽음 때문에 이 공포에 질려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는 안 닥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공포증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까지도 오고 아니면 잠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또 악한 영은 역사해가지고 정말 별의별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괴롭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삶을 포기하는 자살의 영이 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단축시켜 헤아리려고 하는 못된 짓을 악한 마귀가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넣어서 그렇게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 있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여기 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자살에 대해서 아주 아주 정나라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 강단에 안 세운다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살이라는 영이 역사를 하지만 그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인터넷 되면 어떻게 해서 자살하는 것까지 다 나온 거를 이 강단에서 왜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올라가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 꽉 찼는데 3분의 1이 자살하고 싶다고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단에서 얼마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결국은 자살의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간수하고 내 영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방도를 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준비하고 간수하고 그렇게 마련해서 천국에 가서 대우받아야 할 절호의 찬수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자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할 자였었지만 죄로 그리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는 의인 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확신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불신자의 몸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니 죄의 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 의의 종으로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후자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공포 무섭고 떨리고 괴롭고 두려운 영을 가져다 주고 죽음 사망에 그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가두고 어둠의 영으로 계속 우리를 공략해서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죽음을 가져다 주고 사망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못된 이 죄의 악한 마귀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고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 있는데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미 정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죽음이 두렵잖아요. 제가 요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집에서 문산 서울 간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저쪽에 이렇게 보니까 철탑이 딱 보이는데 옛날 제가 40년 넘은 전에 40년 넘게 되어졌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병들어 죽었다고 사형 선고 죽음 선고를 받을 때 그 밑에 아멘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었어요. 일주일 금식하러 거기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도 있는데 금식하러 올라와서 일주일 금식 작정을 하고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파서 사택에 내려오니까 된장 냄새가 너무 나는데 솥뚜껑 다 열어봐도 밥도 없고 국도 없고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오리온 초코파이 두 박스 그것이 24개입니다 그거를 돈 놔두고 옆구리에다 끼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서 24개를 닦아 잡섰어요. 이틀 금식 실패.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가증스러운가. 왜냐면 목숨이 끝날 것이냐 살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서 금식하러 갔는데도 배꼽 시계가 사정없이 도니까 보이는 앞에 그 초코파이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그것도 한 박스 12개가 아니라 두 박스 24개를 까 먹었어요. 그러니 배가 얼마나 불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7시 저녁 예배 이렇게 사람들이 와득 한 500명 모이는 성전인가 그런데 한 300명 모였을 거예요. 제가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같이 그렇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강사님이 안수 집사님 쳐다보듯이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30분 동안 금식 실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 그 자리에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거북스러워서 응? 화장실 가는 핑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해서 빠져나가서 자해를 해서 자해. 야, 너 죽을 놈이 금식 일주일도 못하고 이틀 만에 실패했냐 이 멍청한 놈, 한심한 놈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요즘 말로 에? 쪽팔리잖아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창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에이 하고 다시 기도하던 철탄 밑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 밑에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그러면 그렇죠. 한심하죠. 제가 죽을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왔는데 이틀 만에 실패하고 또 들어갔더니 나만 공격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주님. 이제부터 금식 다시 시작하겠어요. 그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 잠깐 한 10분 했나? 그랬는데 10분 한 것 같은데 세상에 콧물 눈물 다 쏟고 으시시 추워서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때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때 병을 고침을 받고 금식도 내 마음대로 내가 작정하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이후에 주님이 힘을 딱 주시니까 그 순간에 밥 안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주일 충분히 넉넉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면 병 싹 고침 받았으니 너 갑종 1 받고 군대 갈 것이다. 군대 가는데 그러면 내가 군대 가면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 엑스레이 MRI 다 검사하니까 그 가졌던 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아멘. 주님이 계시면 해결이 금세 되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하룻밤 사이에 기도한 것 가지고 불을 팍 때려서 수술 딱 시켜버리니까 온전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놓고 갑종 일을 받아서 최전방 그것도 1초 1 그 일방방 소총수로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딱 했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980 주특기를 받은 거예요. 980이 뭐냐? 900은 행정사무병이고 예? 또 일방방은 소총수고 144는 이 정보 예? 13 통신 뭐 이런 그런 주특기가 군인에 있는데 980 최고 비싼 그 주특기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군종 전도사 짝대기 하나 달고 군종이라고 하는 십자가 다 달고 군종. 왜? 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아멘 기도원에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잖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저를 데리러 온 고참이 상병인데 그 사람이 여기다가 십자가 하얀 거 딱 붙이고 군종 하고 왔어요.
저를 데리러. 그래서 상병님 어떻게 저를 데리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주특기 980이 어느 순간에 잘리고 자기가 752 치사병으로 가게 됐고 자네가 군종 내 조수가 됐다고.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전도사 일을 하지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고 접으러 군종 일하라고. 연대 군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죽음에서 살아나게 만들어주셔서 군대가 계세요. 그날 이후로 죽을 병도 많이 걸리고 죽을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여지껏 살아있잖아요. 응? 그때 20대 초반에 죽지 않고 지금 40년 이상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죽음의 그 힘이 생명의 힘보다 강했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보다 죽음의 힘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하면 나는 죽었죠.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써먹으려고 살려내시니까 죽음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내가 여지껏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는데, 근데 세 가지 죽음을 성경이 말하는데 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졌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영적 죽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도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그머거리가 아니고, 아멘,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이 쳐져 있다. 이것이 뭐냐? 너희의 죄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죄진 인간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국은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래서 성경 축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상실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도로 찾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그 아들 그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이 성경을 이 예수라고 하는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은 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알고 믿어서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 보며 행복하게 자기 마음대로 부유함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뭐냐? 죄에서 구원. 아멘. 지옥에서 구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에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아멘. 여기 있는 목사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요즘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에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이 방탕이라는 말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세월을 낚기라 때가 악하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 때 이 방탕이라는 게 허랑방탕이 아니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 기억이 없어. 쭉 살다가 끊김. 이렇게 기억이 우리 집사람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 내가 말한 것이 그게 끊겼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 딱 스톱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을 지내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방탕이다. 근데 탕자가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세월 아버지 소유를 가지고 타국에 가서 물질을 다 허비했다. 이 방탕한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끊김 상태.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 유행 따라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딱 하나님과의 단절 방탕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한 세월을 하지 않게 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만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보장받고 대우받고 주님 앞에 보상받는 시간이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오산리 제자실 기념금식교단에 올라서 예배하는 시간이니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죽음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이후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악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마귀가 들어갈 지옥불에 그 사람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불행을 맞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결과로 육신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사람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주의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요즘 예수 믿으면 사람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편안한 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편함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보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살았다가 아니라 그의 행복한 삶의 결과 하늘나라 면류관 상급 받은 조건들을 보면 거의 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십자가 길을 걸고 그들이 목빔을 당하고 껍질을 벗겨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죽음이에요.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주여 다르게 죽지 말게 해주세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지 말게 거기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뭐 잠자다가 예? 집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수첩 안 갖고 왔지만 예? 수첩 속에다가 내가 이렇게 딱 끼워놓고 내가 죽으면 예? 찬송을 불러다오. 울지 말고 388장 아까 찬송 불렀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였네. 아멘.
그렇지. 이 세상 잘 살다가 내가 에? 목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이 세상에 원수 사탄 마귀 귀신과 죄와 육신의 정욕과 싸움에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장례집에 가서 딱 보면 알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울음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방송통곡하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웁니다.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아시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무 기니까 제가 안 읽어드리고 이 말씀에 보면 결국은 예수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원수 사탄 마귀 사탄 귀신이 가져다 주는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죽었다 산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에요. 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살려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서 영혼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이때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철후의 기회지 육신이 딱 멈추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수를 써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제 껄껄껄껄껄껄만 하는 후회만 있을 뿐이지 천주교에서는 이 지상의 후손이 자라면 조상이 지옥에 가도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 아멘.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죽음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되었어요. 우리 해방되었어요. 사망에서 해방되어졌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 생활하고 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예수 만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설교하는 일만 그게 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 목사도 똑같이 성도이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다우려고 하면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사람이 태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다운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자이어야 되고 성도가 직분자가 되고 직분자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리더자로 또 뽑아주는데 그래서 목사는 사람이 먼저 되고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여기에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제가 내일 설교할 제목이 약속된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데 부모 효도를 잘하는 것은 죽어서 아무리 상다리 예뻐저렇게 차려놔서 잘 대접해서 제사 지내는 게 부모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효도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용돈 더 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예쁜 옷 사드리고 아멘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뭐냐? 그보다 또 선행되어질 게 뭐냐? 그게 예수 믿게 드려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자녀는 뭐냐? 자녀들은 부모는 그러면 할 일이 없냐? 부모는 왜 내리 사랑을 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분신으로 자식을 만들어놓으니까 나와 똑같은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런 연고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속에 있을 때는 이놈들이 잘 말 잘 되는데 머리가 커지면은 지가 혼자 태어나고 자라나고 먹고 자라난 자고 부모님 말 에이 그 다 지나간 요즘 뭐 젊은이들이 꼰대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에이, 놓친 내 말 한다고 그러고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이 못된 것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사랑 잘 하는 게 뭐냐? 그 자식을 에? 걱정하는 거, 자손 재산 물려주고 자자손손 뭐 잘하는 먹고 살 거 뭐 이런 거 물려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해서 신앙생활 똑바르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 델성스푼 뼈대 있는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참 부모요. 자식은 그 어떤 말씀인데 수용하고 순종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예수 믿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것. 왜 노인네가 되어지면 박하사탕이나 사탕이나 그리고 갈비 좋아하신 줄 알아요? 소고기 좋아하신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맨 풀만 잡수시게 하네. 갈비 사드리세요. 제가 부모님 모시다가 보니까 터득한 거예요. 침이 잘 안 나와. 침이 자꾸만 말로 연세가 들면. 그러니까 단 거를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를 씹어야 침이 침샘이 움직이게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기 좋아해서 고기 사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비싼 거 왜 먹냐고. 자기네들은 시큰 사 먹으면서. 이제는 다 천국 보내놓으니까 천국 가셨기 때문에 섬길 어른도 없고. 예. 그러니까요 제 명절 원래 명절에도 뭐 집에 안 갔지만 주의 종이니까 형제들 모이는 모임도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야. 에? 짤막한 기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70-80년의 인생이 천국에 가서 생활할 것을 준비하는 기회예요. 그렇게만 하세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가장 선한 게 뭐냐? 가장 선한 게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악한 일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부활을 누리고 불신자는 지옥의 영원한 생명 형벌 중에 영존한 벌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죽음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서 지금 그 아들 나라의 권세로 지배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얼굴 좀 피세요. 죽음이 왔다가 도망가도록. 아멘. 우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니까. 죽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멸망 지옥에 갈까봐 인상 쓰는 거잖아.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인상 쓰고 사세요. 인상 좀 피고 사세요. 아멘. 죽음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